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까지 책정하도록 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겉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주민 참여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국내 10개 도시 가운데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 올해 주민 참여 예산을 배정한 곳은 서울과 인천, 고양시 등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부산과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등 6개 지자체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 참여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구시는 주민 참여 예산을 올해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주민 참여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또 주민 참여 예산 위원 모집 등 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울시가 일반 회계의 0.2% 정도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비율에 맞게 내년에 1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제도가 겉돌았던 만큼 지방재정법에 의무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반 회계의 5%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속성상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산 편성권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주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